회장님. 뭐냐? 예, 그 4개월 전에 비슷한 신고가 하나 있었습니다. 오, 이런 것도 알아봤어? 망대가 웬일로? 어? 제가 아니고 윤순경이. 미스 윤이? 아, 그 이주영 씨라고요. 이번 신고자랑 비슷한 20대 중반 여잔데 피해 사례가 아주 유사합니다. 그 괴한침이 푼 적은 있었는데 돈 한 푼은 없었대요. 다른 사례가 더 있을 겁니다. 돈 한 푼이 없으니 신고를 하지 않았겠죠. 반장님, 혹시 고자 아닐까요? 성불구요. 아, 저 신산동에 어렸을 적에 걔한테 여기 물려가지고 남자구실 못하는 새끼 있는데 그 새끼부터 한번 쫓아볼까요, 한번? 그럼 그쪽이 여기 맞고 용기는 그쪽 동네 비뇨기과 가서 여기 고장난 놈들 좀 알아봐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막내는 네. 그때 잡은 발바리 새끼 있지? 이창희 씨요? 그래, 그 새끼 데려와. 그 변태 새끼들끼리는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을 거야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미수유는? 예. 컵 좀 더. 예. 저 계장님, 윤순경하고 같이 가겠습니다. 남자인 저보다 피해자 조사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. 그 서류처럼 다 정리했어? 예. 받아. 한장님, 여기. 어머, 주인 아줌마 잠깐 나갔는데. 사람을 좀 찾으러 왔는데요. 사람? 경찰입니다. 여기 이주영 씨가 산다고 하던데 맞습니까? 이주영? 아, 그 있잖아. 이쪽 방에 살던 그 여선생? 그 아가씨 몇 달 전에 나갔는데 여기 주인네랑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잖아. 왜요? 말도 마. 계속 자기 방에 어떤 남자가 들어온다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이대 주인 아들도 서해 가서 조사받고 그랬잖아. 그때 이 동네 꽤 시끄러웠어. 그 아가씨가 귀신 봤다고 소문 나가지고 그냥 뭐 새 내놓은 것도 안 나가가지고 이 집주인 아줌마 속 좀 끓었지. 어디로 이사 간지 아세요? 그건 나도 모르겠고 그... 응. 보수동에 아가씨 엄마 산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. 먼저 서해 들어가 계세요. 저는 동사무소 가서 이주영 씨 어머니 주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그래요. 다녀오겠습니다. 장기철. 장기철. 그렇지. 네. 장기철. 또. 또. 또 기억 안 나요. 저 머리가 잘 안 돌지. 내가 팽팽 들어가게. 아, 야! 똑같아요. 이거 다 똑같아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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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또 때리신 거예요? 나 안 때렸어. 오, 지가 오다가다 어디 넘어졌나. 야, 넘어졌지. 어디서 넘어져가지고. 예. 예. 맞아요. 근데 뭐 데이트는 잘했고. 그 뭡니까? 아, 이거. 아유, 뭐긴 용의자 리스트지. 잠깐만. 근데 장기철 이 새끼는 그 작년에 강간으로 3년 받아가지고 아직 빵에 있는데. 너 이놈 새끼 똑바로 안 해! 이 새끼가. 근데요,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.